우와. 겉면이 지금 마치 스티로폼 같이 돼 있어요. 딱딱해요. 자,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완성됐고요. 드라이에이징이 잘 된 것 같고요. 냄새도 되게 시큼하고 쿰쿰한 향이 되게 많이 나요. 겉면 털어내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색깔 진짜 좋다. 자, 이렇게 고기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하고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에 파인애플도 조금만 구워주겠습니다. 자, 레스팅 끝났고요. 자,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맛이구나. 먹었을 때 진짜 못 먹을 정도로 짜다, 괜찮다, 맛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제가 먹었을 때는 조금 짜긴 해요. 짜긴 한데 다른 것과 곁들여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소금 간을 좀 과하게 한 정도? 미원 맛인가? 되게 오묘한 맛이 막 섞여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야. 그냥 먹으면 조금 짠데 버섯이랑 먹으니까 신기하게 짠맛이 다 사라져요. 와, 실화인가? 자. 맛있다. 와. 껍질 쪽으로 갈수록 짠맛이 좀 강해지긴 하네요. 김치에다가 같이 해서 와. 자, 이렇게 단면을 만져보면 이렇게 말라 있어요. 자, 이제 숯불에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추만 살짝 뿌려주고. 와, 역시 고기는 숯불에 구워야지. 자, 여기다가 마늘 올리고 와사비 살짝 발라서 잎 한번 헹구고 먹겠습니다. MSG, 미원맛도 강하고 와사비도 매운맛이 강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대신 이제 마늘을 조금 구워 먹으니까 매운맛이 적어지는 대신 좀 담백함? 고소함이 좀 묻어나와서 마늘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김치까지
구워보겠습니다. 숯불에 굽는 김치는 처음입니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말로 표현하기 조금 힘든 맛입니다. 평소에 되게 싱겁게 드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짜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처럼 조금 평소에 살짝 짜게 먹거나 그냥 평범하게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먹으면 대박이에요. 와, 이것도 향이 대박입니다. 와, 여러분 이거는 마요네즈는 생각보다 저번에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기대가 큽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오, 지금 먹었을 때만큼은 엄청 최고급 한우를 먹는 느낌? 진짜 고기가 엄청 맛있어요. 와.